자. 첫 번째 동작은 양발을 평행하게 뽑아 밀기, 뒤꿈치 혹은 발가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To fit on bar parallel. on인데 지금 G가 여기 오타가 들어가 있네요. G는 빼주세요. 일단은 동작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두 발을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서 턱이 들리면 아까 헤드레스트 조절 해주시면 된다 그랬고, 숄더 블럭과 어깨 사이에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 만들어내고, 두 발은 풋밥 위에 올려서 이 흰색 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 다리가 동일한 간격이 맞춰질 수 있게끔, 그리고 힐 또는 토예요. 그래서 우리 발가락 아래 통통한 부분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발가락 아래 통통한 부분으로 동작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대퇴 사두 쪽으로 연결이 더 잘 되고요. 뒤꿈치로 밀어낼 때에는 햄스트링 쪽으로 더 연결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힐 지금 여기 토 부분으로 했을 때는 약간은 플랜타 플렉션 자세를 맞춰 주실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가 약간 수축되어 있는 상태, 뒤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들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고, 양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운드 숄더가 심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번에는 한번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본 상태로 해볼게요. 확실히 어깨가 쫙 펴지죠. 어깨를 눌러내는 힘을 써주시고, 어쨌든 이제 두 분 다 어느 정도 말려 있기 때문에 바닥에 붙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흉곽 자체가 들리면 안 돼요. 복사근의 힘으로 흉곽은 끌어내리는 힘, 컨트롤, 골반의 중립 만들어 주실 거예요. 발 사이, 무릎 사이 간격 동일하게 유지, 엉덩이 힘 한번 주실 거고요. 뒤쪽으로 손 눌러내는 힘 한번 써볼까요? 손이 떨어지지 않게. 그렇죠. 오케이. 자, 이제 여기에서 마시고 뱉는 호흡에 천천히 두 무릎을 펴내는데 캐리지를 위쪽으로 밀어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퇴 사두 쪽으로 연결이 조금 더 깊게 될 수 있게끔 후, 골반의 중립은 유지한 상태에 무릎이 갑자기 딸깍 펴지는 느낌으로 강하게 밀진 않게끔 지그시, 그렇죠. 특히 지금 약간은 과신전이 있어요. 우리 지영쌤도.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펴주시는 게 좋아요. 갈비뼈 살짝 끌어내리고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구부려 제자리 돌아옵니다. 지금 스프링이 우리 수미쌤은 노란색, 우리 지영쌤은 초록색이었어요. 굉장히 스프링이 약하죠. 스프링이 약하면은 코어를 사용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요구하고요. 스프링이 강해질수록 근육 자체를, 우리 뭐 대퇴사두라든지 이런 근육을 더 활성화하는데 노력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요거 스프링을 걸어서 처음에는 조금 코어를 활성도를 높여놓고, 우와, 아우, 왜 이렇게 세? 종아리, 아니, 종아리 빨간색 너무 세다. 자, 누워주세요, 그냥. 제가 걸어드릴게요. 우와! 자, 스프링을 좀 강하게 걸어놓고 한번 또 비교를 해볼게요. 자, 손등 눌러낸 상태에서 골반 중립, 호흡을 뱉어내며 천천히, 그렇죠. 양 발을 밀어주실 때 골반의 기울기, 그쵸? 엄청 세죠?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제자리 돌아올 때에도 골반 지금 뒤쪽으로 기울고 있죠? 약간 오리 엉덩이 느낌 유지해줘야 돼. 유지, 더. 그렇죠. 요거 유지. 오케이. 제자리 돌아옵니다. 힘을 쓰고 싶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다른 쪽 힘을 쓰는 거야. 얘가 좀 스프링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최대한 내 다리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근데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스프링 더 낮춰야겠죠.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이제 뒤꿈치 쪽으로 옮겨볼게요. 뒤꿈치 쪽으로 옮겨서 이번에는 발등을 돌시 플렉션 시켜주시는 거예요. 돌시, 돌시로.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호흡을 뱉어내며 뒤꿈치로 빵 밀어내는 느낌으로, 그럼 발등을 더 당기면서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쪽에 연결성을 더 깊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너무 지금 네 번이 됐어요. 요거는 정렬이 딱 맞아질 수 있게끔. 오케이. 무게중심을 뒤꿈치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딱 중앙에 맞춰서 움직임을 만들어주세요.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구부려 제자리 돌아올 때 골반 기울기
그렇죠. 생각하면서 무릎 사이 간격도 유지. 오케이. 자, 지금 호흡을 뱉어내면서 동작을 진행했죠. 반대로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마시는 호흡에 밀어볼까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밀어내고 후 뱉어내는 호흡의 제자리 돌아옵니다. 이렇게 호흡을 반대로 진행하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우리 복부가 조금 더 이 갈비뼈 흉곽이 늘어난 상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골반이나 요추 부분의 안정성을 더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 자체가 호흡이 반대로 되면은 뱉어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복횡근까지 수축을 하죠. 후 뱉어낼 때는 그러면서 몸통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동작을 할 때는 요추나 골반의 안정성 유지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동작을 하실 때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누워서 한번 속도를 빠르게 해볼까요? 이거 어차피 사진 찍었으니까 뒤꿈치로 눌러내기. 방금 전에 천천히 동작을 했던 거를 이렇게 정렬 맞춰준 상태에서 호흡 뱉어내면 하나 후 쭉 후 밀어내고 다시 마시고 돌아왔다가 둘 후 마시고 셋 후. 그럼 동작을 빠르게 하면은 뭘 더 내가 노력을 하게 될까요? 골반. 그쵸. 골반이 더 막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골반의 안정성을 만들어내는데 더 많은 노력이 요구가 되는 동작. 그러면 운동 잘 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조금 더 다르게 해서 진행을 해주셔도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호흡을 뱉어내며 그대로 쭉 무릎을 반절만 펴주시는 거예요. 슬관절을 반절만 펴주시고 다시 마시고 돌아오고 둘 후. 그렇죠. 반절만 다시 마시고 돌아오고. 자,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완전히 펴볼까요? 후 호흡 뱉어내며 무릎을 펴내고 마시고 돌아오는 거는 반절만 돌아오세요. 다시 후 펴내고 마시고 반절만 돌아오고 후 펴내고 마시고 돌아옵니다. 자, 요렇게 두 가지 동작을 했어요. 요거 두 개의 차이점 어떤 것 같으세요? 직접 느껴보셨을 때? 아래에서 반절만 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랑 편 상태에서 살짝만 구부렸다 왔다 갔다 하는 거랑 편 상태에서 할 때는 더 코어에 힘이 많이 돌아오고 여기서 할 때는 더 이 햄스트링 쪽으로 더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동작에 가동성이나 제한이 있으신 분들은 얘를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햄스트링 뭐 다 안 펴지신 분들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안에서 짧게 할 수가 있겠고 완전히 펴져 있는 상태에서 반절만 돌아올 수도 있겠고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이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가볍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은 수축에 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단축성 수축에. 둔근과 햄스트링이 단축이 된 상태에 집중이 더 돼 있고, 자, 여기 반절만 폈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작은 신장성 수축에 더 집중이 돼 있어요. 신장성 조절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햄스트링이 더 잘 느껴진다는 게 얘가 늘어나는 느낌, 신장성 조절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더 많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그냥 단순한 풋워크 동작에서도 내가 스피드를 조절을 하고 호흡을 반대로 하고 스프링을 조절하고 이 지금 동작의 자체를 위에서 짧게 아래에서 짧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화를 주면서 동작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양발 바깥 돌림에서 풋밤일기 동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은 뒤꿈치를 붙여놓고 발가락으로, 두 번째는 뒤꿈치를 바깥쪽으로 열어서 넓게 하는 동작이죠. 요렇게 지금 외외전환 상태에서 풋워크 동작을 하시면은 두 다리의 힘을 동일하게 쓸 수 있게끔 조절을 하는데 많이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다리의 힘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가동성의 제한이 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한쪽은 이렇게 피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다리를 내가 동일하게 쓸 수 있게끔 옆에서 계속 티칭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다리를 벌려서 하는 동작은 특히나 이 다리 간격이 아무래도 조금 더 벌어졌다 보니까 이 간격 유지하고 동일하게 힘쓰는 게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필요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천장 바라보고 누워서 V자 모양 발가락으로 그렇죠 위치 시켜주신 다음 뒤꿈치를 붙여냅니다. 아까 우리 스트레칭 할 때도 요 비슷한 동작이 있었죠. 걔는 앉아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사용을 했지만 요거는 뒤꿈치를 더 꾹 눌러내면서 이제 완전히 고관절을 외회전한 상태에서 근육을 사용하는 데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손은 마찬가지로 그렇죠. 엉덩이 옆에 위치시켜주시고 골반 정렬, 갈비뼈, 복사근의 힘으로 컨트롤 해서 끌어내린 상태 뱉어낸 호흡에 뒤꿈치를 누른 상태를 유지 이렇게 손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여기가 떨어지지 않는지 자, 호흡을 뱉어내면 천천히 그렇죠. 뒤꿈치 붙인 상태를 유지하며 밀어주시는데 그렇죠. 동일한 상태로 근데 여기 떨어지죠? 여기서도 계속 붙여야 돼. 봐봐 뜨죠? 그쵸? 힘들죠? 요거 유지하려면 이거를 그러면 계속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붙이세요 붙이세요 큐잉해드리고 마시면서 돌아올 때에도 양쪽이 그렇죠 같이 열리면서 붙이는 힘은 유지합니다. 자 한 번 더 호흡을 뱉어내며 후 그렇죠 뒤꿈치 붙이면서 아주 좋아요.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아래에서 짧게 짧게 신장성 조절 유도할 수 있고 위에서 수축하는데 고관절 외회전근을 사용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리의 위치를 이제 뒤꿈치가 이렇게 푹바스 측면 쪽으로 닿을 수 있게끔 근데 이 자세를 하면은 두 번째 발가락과 무릎 방향이 일치해야 돼요. 두 분은 잘 되어 있으신데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다리를 자꾸 모아 이렇게 이러고 있으세요. 다리는 지금 열려있는데 다리를 자꾸 모으려고 하는 거야. 뒤꿈치는 열려있는데 발끝은 그래서 이 부분 잘 잡아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다리가 열려있을 때 골반의 중립 잘 잡아주셔야 돼요. 호흡을 뱉어내며 뒤꿈치로 빵 밀어내는데 발등을 더 당겨주시고 마찬가지로 고관절 외회전근도 사용이 되지만 마시는 호흡에 돌아올 때 내전근이 신장성 조절이 되겠죠. 허벅지 안쪽 내전근이 늘어나면서 힘이 들어온 상태. 그럼 여기서 짧게 가볼까요? 하나, 후, 여기서, 그쵸, 여기까지만. 다시. 천천히 돌아오는데 더 컨트롤, 집중. 스프링이 딸려오면 안 돼요. 내가 스프링보다 힘이 조금 약해. 그래서, 아, 나 버티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아, 이거 아닌데, 나 가기 싫은데,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그냥 스프링이 날 땡기니까 그냥 행! 따라가지 말고. 밀당을 잘해야 돼. 자, 돌아올 때 힘을 주면서 천천히 그렇죠? 힘을 준 상태로 버티면서 저항을 충분히 느껴주시면서 돌아와 주시는 거예요. 특히 신장성 조절을 위해서는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음은 한 다리로 훗바 믿는 동작 원 풋 온 바라는 동작이에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두 발을 골반 너비 11자 정렬 맞춰주시고요. 이제 발가락 아래 토로 토 부분으로 위치시켜주시고 오른발만 기역자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레그탑 자세 아니 밀지 않고 오른발만 공중에 레그탑 자세 발끝 포인 그러면은 지금 무릎관절 고관절이 각각 90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오른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끔 등척성 운동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 다리를 들고 있는 힘은 다리를 들 때 고관절 굴곡근이 사용이 되기는 하지만 얘가 더 많이 쓰인다기보다는 왜냐면 얘는 서 있을 때 들어 올릴 때 더 많은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고관절 굴곡근이 쓰이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 복사근이나 이 코어로 얘가 움직이지 않게끔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 얘가 떨어지지 않게끔. 복부에 힘 잘 잡아주시고 마찬가지로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펴주는 근육 허벅지 앞쪽에도 힘이 들어가야겠죠. 등척성 운동으로 자, 그 상태에서 왼발은 약간 그렇죠 발끝을 힐 신은 모양으로 들어 올린 상태에 자, 양손은 바닥을 눌러내면서 몸통의 안정화 잡아주시고 뱉어내는 호흡에 왼다리 천천히 펴볼게요. 후
그렇죠. 스프링 무게가 조금 강하기 때문에 힘도 더 강하게 느껴질 거예요. 마신 호흡에 제자리 돌아왔다가 자 뒤꿈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계속 세워준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둘, 후, 뒤꿈치 조금 더, 왼쪽 뒤꿈치 더 세워볼까요? 조금 더 세워주시고 그렇죠. 뻗어냈을 때 양쪽 골반 틀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골반도 중립을 유지 반대로 약간 오리 엉덩이 느낌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쵸? 오케이. 자,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와 주시고. 자, 여기에서 추가 동작 한다면은 호흡을 뱉어내며 하나, 왼 다리를 펼 때 오른 다리를 천장 방향 쪽으로 쭉 한번 펴 주실 거예요. 쭉. 햄스트링의 유연성에 따라서 물론 다리의 위치는 바뀔 수가 있어요. 요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구부려 제자리 돌아와 주시고. 그럼 추가가 되면은 무릎 관절을 오른쪽은 펴내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동시에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 쪽에 그렇죠 수축이 들어가요.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오고 자 이번에는 오른 다리를 사선으로 뻗어 주실 거예요. 뻗어 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고 뱉는 숨에 왼 다리를 펴낼 때 무릎을 다시 기역자 모양으로 가져와 주신 거예요. 그렇죠? 마시면서 오른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어내면서 왼 다리 무릎을 구부려 제자리 돌아왔다가 다시 둘 후 지금 이제 왼쪽 다리가 등척성이 아니라 움직임이 만들어졌죠. 관절의 움직임이 만들어졌죠. 당겨주실 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왼쪽 복사근이 그리고 코어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돌아오면서 오른 다리는 우리 신장성 조절 그리고 왼 다리는 무릎을 펴내기 때문에 고관절 굴곡근 여기에서는 조금 더 사용이 돼요. 복사근도 사용이 되고 오케이 제자리 돌아옵니다. 한 다리로 이렇게 다리 밀어내는 동작에서도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어서서 스프링은 빨간색만 하나 걸어주시고 이제 어려워하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이게 등 굵게 등을 말고 풋밤밀기 라운드백과 곧게 등을 세워서 풋밤밀기 업라이트백이에요. 그래서 엉덩이를 지금 캐리지 위에 두고 두 발을 풋밤 위에 올린 상태로 준비를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양발은 우리 턴아웃해서 뒤꿈치 붙여놓고 그렇죠 발끝 턴아웃 뭐 11자 해도 되고 요거는 이제 발의 포지션은 내가 그 운동 목적에 맞춰서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턴아웃을 해서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이 풋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를 만들어 볼게요. 약간은 그리고 뒤꿈치를 들어 올려서 플랜타 플렉션 만들어 주시고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입니다. 자, 라운드 백부터 갈 건데 자 배꼽을 등 뒤로 밀어내면서 골반을 뒤로 기울어 주세요. 그리고 꼬리뼈 쪽에 무게가 실리면은 목이 앞으로 빠져나오기보다는 뒤통수는 더 뒤로 밀어내면서 이 옆에서 봤을 때 몸의 커브가 이렇게 J자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하복부에 단단하게 수축감이 느껴진 상태에서 자 호흡을 들이마시고 뱉는 숨에 그대로 두 다리 힘으로 캐리지를 밀어내요. 후 그러면은 코어 힘과 복부 힘과 그리고 허벅지의 앞쪽에 무릎을 펴주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구부리면서 제자리 돌아올 때 마찬가지로 신장성 조절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힘들어 호흡을 뱉어내며 둘 후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내가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왼손을 오프 시켜주시는 거예요. 왼손 왼쪽을 그러면은 복사근의 연결을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고요. 마시는 호흡에 앞으로 나란히 하는 동시에 두 다리 무릎을 두 번째 방향과 일치할 수 있게끔 열어내면서 제자리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어요. 몸통 자체를 완전히 회전시킬 수 있고 암 오픈 동작도 있고요. 양손 머리 위로 만세도 할 수 있고요. 만세하면 더 힘들어요. 코어 잡기가.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업라이트 백은 동일한 동작인데 마찬가지로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실 거예요. 15도 정도 내 몸통이 뒤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아까 라운드백보다 무게중심 자체가 내 머리가 몸에서 중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복행근과 안쪽에 있는 코어를 많이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척추를 바르게 위쪽으로 세워내는 힘은 유지시켜주신 상태. 그렇죠. 허리가 말리지 않게 얘는 이제 바르게 세워줘야 돼. 더 쭉. 자, 호흡을 뱉어내며 천천히 두 다리를, 그렇죠, 밀어내면서 몸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집중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때 한 번 더 척추가 길어지고, 자, 뒤꿈치 붙여내는 힘은 유지한 채 까치발 유지, 허벅지 붙여내려고 노력. 오케이. 마시는 호흡에 척추를 위로 길게 세워내면서 무릎은 열어주신 채 시작 자세로 돌아. 몸이 가면 안 돼. 몸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대로 있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자리 내려놓을게요. 얘가 생각보다 좀 힘든 동작이에요. 말 그대로 복부 근육을 강화시키고 골반과 척추에 대한 인지력이 향상이 되고요. 협응력이 증가가 돼요. 하지 정렬에 대한 인지도 강화가 되고 다양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손을 올리고 있는 상태가 힘들 경우에는 이 캐리지 옆쪽 모서리를 잡고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면은 다리가 지금 열고 있는 상태가 불편하다면 11자 정렬로 맞춰 놓은 채 캐리지 모서리 부분을 잡아주세요. 여기를. 그쵸. 그 상태에서 다리를 폈다가, 그렇죠, 접었다가 하는 동작으로 먼저 선행 동작을 시행한 후에 다음에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해서 맞춰서 진행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까지 연습하고 점심시간 드릴게요. 네. 발표 딱 하고. 오늘 어디 가서 식사하실 거예요? 편의점 갈 거예요?